저희 그동안 얼굴 붉혔던 일은 없던 걸로 하죠. 그런 의미로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쓸데없는 노비하는 거라면 꿈도 꾸지 말아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드시겠어요?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걸로 주세요. 이거 불고기의 청춘주인데 요구커들한테 인기 짱인 술이에요. 쩌거쩐 하우! 괜찮으세요? 술비엔 마. 오케이. 씨에씨에. 땡큐. 여기 청춘주랑 불고기요. 네. 小姐. 아, 네. 那个就一瓶旺旺，一瓶啊，对。 저기 청춘주랑 불고기 말이죠? 네. 주문하신 불고기랑 청춘주 나왔습니다. 그건 왜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하면 산소막이 생겨서 부드럽게 넘어간다는데 그거 순 거짓말이에요. 이 술 안 흔들어도 원래 맛있는 술이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이봐요, 아가씨 풍길당에서 나왔어요? 뭘 그렇게 오바를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왕이면 맛있는 술 추천해드리고 싶어서요. 이봐요 최본부장,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사람까지 끌어들여 얕은 술을 쓴다고 우리가 넘어갈 것 같아? 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 중국인들도 우리 풍길당 술을 좋아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 여길 모셨어요. 풍길당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우리 식당에 내려와서 이런 술을 주면서 눈 가리고 앙호했다는 거야? 어머, 우리 집 봐. 아니, 이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실수했다면 사과드릴게요. 당신이 사과한다고 해결될 리 같아? 아가씨 때문에 다 망쳤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KBS